저수지 주변 시냇물 소리에 예쁜 꽃길을 따라 인적이 없는 계곡에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맑은 수질 속의 생태계는 살아 움직이고 있었고 일곱 수에만 서식한다는 송어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잠시 주변을 둘러보며 푸르는 풍경에 심취해봅니다. 여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와 한가로운 왜가리는 조급함을 잊은 듯합니다. 저는 오늘 서울 근교의 청정한 저수지에 도착해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 북한강 부근입니다. 순수한 손맛을 즐기기 위한 건전한 즐김 낚시터. 이곳은 화도 낚시공원입니다. 이곳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입오후 24시간 동안 낚시가 가능합니다. 맑고 깨끗한 저수지에서 즐김 손맛 낚시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생각하지 못한 굉장한 녀석을 만날지 모른다는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저수지 중앙에 여러 개의 찌들이 주인을 잃어버리고 홀로 떠 있습니다. 좌대에서 바라본 건너편의 전경도 아름다웠습니다. 평소보다 한적한 오늘 이 프로님과 소중한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만나고 있는 반가운 녀석으로 입질은 시작되었습니다. 찌는 항상 생각하지 않을 때 오르고 다시 아무 걱정 없이 내려가곤 합니다. 하지만 쉬지 않고 찌는 움직여주었기에 붕어는 계속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어. 잘 가라. 허름한 옷과 소담한 음식에 맑은 물을 마시고 잠시 팔을 굽혀서 베개 삼아 잠을 청하더라도 행복과 조행의 작은 즐거움은 언제나 그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손맛 즐김 낚시는 매우 건전하고 흥미가 가득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가볍고 편한 마음으로 손맛을 보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장소입니다. 산봉우리로 해가 떠오르며 정정한 이곳의 아침이 열릴 때 분위기는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대물의 행운이 따라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실망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붕어와 향어의 손맛을 본 것 같습니다. 푸르른 나무들이 선사해준 맑은 공기를 크게 쉬호흡하면서 좋은 공기를 흠뻑 마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아름다운 화도 낚시공원의 풍경과 즐거웠던 순간들은 기억하며 오랫동안 잊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늘 아니온 듯 다녀가시고 언제나 행복한 주행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